안녕하십니까. 물린다입니다. 여러분들 잠이 좋으십니까? 잠이 좋으십니까? 당장 일어나서 폰을 보세요. 와, 애플 때문에 정신을 살려냈습니다. 이게 바로 1등 기업 애플 아니겠습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도 좋은 실적 내었고 경기 부진 속에서도 자사주 매입을 119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애플입니다. 제롬 파월행께서 금리 인하는 없다. 금리 인상을 0.25를 단행했지만 아무리 당신이 긴축을 해도 우리는 뛰어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전혀 쫄릴 필요 없다. 시간은 우리들 편이다. 결국 존나게 버티는 자가 존나게 벌 수 있다. 애플이 좋은 실적으로 인해서 모든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애플 잘했어. 자 오늘만큼 신나게 춤을 춥시다. 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 경기 침체 실적이 개떡으로 나올 거라고 그렇게 시부리더만은 내가 뭘 했습니까? 올라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된다고. 오늘 4대 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1.65 상승, 라이스 브라. 나스닥은 2.25 상승을 했습니다. 라이스 브라. S&P 500은 1.85 상승을 했고요. 라이스 브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2.25 급등을 했습니다. 라이스 브라. 오늘 미국 증시가 크게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경제 지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경기 침체 없습니다. 누가 경기 침체 있다고 했습니까? 자 이걸 보고도 경기 침체 경기 침체 경기 침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는 강력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지금 고용시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니 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새는 좋게 놓으면 증시가 올라가고 안 좋게 놓으면 경기 침체를 안 좋게 놓습니다. 그런데 고용시장이 생각보다 튼튼하게 놓은 겁니다. 그리고 애플이 좋은 실적과 더불어서 미국 증시가 급등을 한 겁니다. 오늘 제임스 루이스 시브랄 총재가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브랄 총재 제임스 브라더입니다. 이번에 연준이 금리 인상 0.25를 했는데 상당히 지지를 합니다. 비록 0.25를 올리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5%가 넘는 금리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높습니다. 고용시장은 여전히 강하고 경기 둔화, 경기 침체는 올 것으로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봅니다. 지역은행들의 이슈가 있으나 이 규모는 되게 작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역은행들이 잘 버텨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강합니다. 이상 제임스 브라드 총재입니다. 남아삼의 물린다 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남아삼의 물린다 TV 자주 봐주십시오. 저도 자주 보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그리고 내 욕 좀 하지 마라. 알았나? 자 애플이 4.69 상승, 아마존이 1.59, 구글이 0.84, 마이크론이 1.72가 올랐습니다. 자 놀랍게도 테슬라가 5.5% 올랐습니다. 라이스 브라 봐라 봐라 봐라. 자 테슬라 내가 여기서 주매를 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는 테슬라 말고 삼슬라를 하고 있습니다. 강큰 상남자 삼슬라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마이너스 40%에서 계속 주매를 했더만은 마이너스 11%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자 오늘 11% 급등했고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종목에 과감하게 주매를 하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자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조건 로또를 하든지 아니면 자코인을 해가지고 100배, 200배, 1000만 배를 오르든지 아니면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 해가지고 이런 한 방에 10배, 20배, 100배 올라가는 이런 삼슬라를 해야 한다. 자 직장인 투자자 언제 부자 되겠습니까? 한 배 벌자고 우리가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를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분할 매수를 하세요. 저는 어저께도 312개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냥 계속 매수합니다. 남들이 테슬라가 망했다 더 떨어질 것 하도 나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저는 계속 주매입니다. 계속 주매. 결국 나는 부자가 될 것이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뒤에는 저는 큰 재벌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단 1분도 이 사실에 대해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본 계좌 마이너스 54% 쫄지 않습니다. 10년 뒤에는 분명히 10억 100억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계속 춤에 간다. 자, BUL 때 마이너스 76% 다 없다. CWB 마이너스 46% 다 없다. FS 마이너스 51% 다 없다. FNG 마이너스 40% 다 없다. SOS 마이너스 66% 다 없다. TQQ 마이너스 34% 다 없다. 결국 10년 뒤에 답 있다. 답 있어. 끝까지 모아간다. 끝까지 추매한다. 미국은 하락하는 날보다 우상하는 날이 많다. 그냥 시부랄 따지지 말고 매수해.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늘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파이팅!